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QQQ 차트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어떤 상태인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현 상황을 최대한 나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잡아나갈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위치해 있는 큰 단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차례 기술적 분석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분석을 드렸지만 한번더 반복하자면은 우선 QQQ 대상으로 여기 이렇게 크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잡혀져 있는 상태로 여기 넥 라인이 뚫리게 된다면은 넥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8%어치가 추가로 하락해서 319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헤드 앤 숄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이 잡혔습니다. 그 말인즉슨 상승하는 것과 반대인 리버설 방향이 잡히면서 하락을 의미한다는 부분으로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에 따라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헤드앤숄더와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이 잡혀 있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제가 추가로 안 좋게 보는 것은 1월, 3월 그리고 여기 8월 달을 기준으로 잡힌 이 트렌드 라인이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 기준 이렇게 뚫렸다는 것입니다. QQQ도 애플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그리면서 올라갔지만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과 헤드앤숄더가 잡히면서 상승 트렌드가 이제 뚫리려고 하는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추가로 RSI 트렌드는 이렇게 하방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증시의 힘을 의미하는 여기 True Strength Index의 경우도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 와중에 반도체 ETF인 XLK는 더안 좋습니다. QQQ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에 잡혀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한 수갈 더 떠서 이것을 주봉으로 보면요. 이렇게 쌍고점을 갱신했다는 것 또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지금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는 53.57배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이영업 현금 흐름 성장률은 28.56%로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테슬라가 받아야 되는 멀티플을 본다면은 28.56배의 상가는 134달러 정도가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8.5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고려했을 때 프리미엄이 고려된 테슬라의 적합한 멀티플은 42.84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테슬라의 지금 현재 프라이스 OCF인 53배는 프리미엄 대비해서 고평가라고 할수 있으며 제가 테슬라를 추매한다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201달러가 되는 순간부터 천천히 분할 매집을 또 시작해 나갈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았으니 이제는 기술적 관점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그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겠는데요.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A, B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C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트레이스먼 패턴을 근거해서 61.8%의 위치는 여기 224달러 위치이고요. 이게 뚫리면 여기 초록색깔 부분인 갭을 채워 나가면서 추가로 더 하락하면서 여기 쌍저점 부분인 21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201달러가 프리미엄이 반영된 적정 주가이지만 여기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쌍저점 부근인 210달러까지도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관점은 오늘 기준에서이지 나중에 또 주가가 210달러 부근에 왔을 때 그때 좀더큰 섹터 개념 그리고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상황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그때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과 네이버에다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RSI는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TSI 인덱스는 다시 약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51.39배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연순이익에 51배 거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연평균 순이익률로 이렇게 42.36%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1.39배라는 멀티플은 어찌 보면은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멀티플이라고도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성장률이 나온 이유는 이번 AI 붐으로 인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의 순이익 성장률이
무려 222%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률의 흐름이 222%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냐 마냐를 봐야 되는데요. 2025년까지는 53%이고 2026년에는 12.94%로 2024년 이후부터는 100% 이상의 성장률을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평균 성장률 42%가 유지되었을 때 P/E 51배는 지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실적 그리고 그 미래에 있어서 그 이후의 실적이 여기 연평균 성장률 42%에 준하는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기 이러한 성장률 42%에서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51배라는 PE 멀티플은 고평가가 되므로 전 개인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멀티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실 특정 기업이 순이익 51배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고평가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래도 순이익 성장률과 일치하는 수치인 42배를 받는 위치인 346달러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장으로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영상을 매일 트래킹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비판적으로 오늘날은 보고 있지만 그것은 밸류에이션 때문이고요. 저는 분명히 한때 10월 12일에 엔비디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호재 실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 10월 23일에는 엔비디아와 AMD 이제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영상과 함께 분석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요. 10월 12일은 바로 이때이고요. 10월 23일은 바로 이때이며 제가 엔비디아를 전부 다 팔았던 때는 바로 그 이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한 뒤에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평가가 되자 저는 그때부터 다시 엔비디아 고평가가 됐으니 조심한다라고 분석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중요한 기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QQQ와 XLK 차트는 안 좋은 상태이며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차트 또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타임 하이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멤버십분들께만 보여드리는 이 옵션 쪽은 지금 네거티브 갬마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풋옵션이 깔려있으며 콜옵션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CTA 모멘텀 추종 알고리즘 세력들은 다음주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네이버 멤버십 관련 글을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주식을 대상으로 잡힌 숏 비중이 1개월 대비해서 20%나 늘어났고요. 전체 테크 기술 대상으로 잡힌 숏 40%가 반도체일 정도로 반도체를 대상으로 숏은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 416달러라는 저항선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여기 아래 제가 초록색으로 쳐둔 어마무시한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이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갭이라는 것은 여기 매물대가 없는 부분으로 이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매우 쉽고 빠르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러한 기업들이 또 한 번 더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적정 주가 영역으로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가장 먼저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